오케이. 뭐야 또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가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왜요 갑자기 또? 자 잠시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뭔 소리지? 아, 뭐 할 건데요 또? 도진산의 요리 교실에. 아 뭐래? 도진산 요리 교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든 무슨 교실이요? 도진선의 네. 요리 교실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셰프 도진선입니다. 도진선의 요리 교실이요? 야, 이게 조회수 포기했던 거네요? 아니요. 네. 제가 요리를 해줄 첫 번째 게스트 바로 누구냐? 요 새끼! 게스트를 할 마음이 없는데요. 제 억지 콘텐츠니까요. 그냥 네. 다 치고 하세요. 본인이 부산을 가고 싶어서 갔나요? 전주를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해줄 요리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다 좋아하는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를 한다고요? 아 그럼요. 제가 자취 또 14년 정도 됐습니다. 왜 저희 집에서 하세요? 저희 집은 더러워지니까요. 우리 집에서 하면 내가 뒷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내 집에서 하면 내가 뒷정리하니까. 뭐야 수볼. 수발. 그동안 진국이의 채널과 도진진 채널 두 개를 병행하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점만 알았어요? 김치찌개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왔지 다 재료를. 어 진짜 재료 다 왔네? 양파, 참치. 됐어. 네. 제가 요리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선배님이. 아, 잠깐만. 아 씨. 혹시 마늘 있냐? 마늘 없죠. 제가 요리를 해먹는 게 아닌데. 아 첫 번째 콘텐츠 망했네. 뭐야. 뭐 재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 아 마늘 하나 사왔다. 마늘 사오세요. 늦었잖아. 12시가 넘었는데. 그렇긴 하네. 잠정 중단. 내일 아침에 일찍 올 테니까 그때 마늘을 사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에 또 온다고요? 네. 오케이. 야.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가야지. 새벽 4시 30분에 아주 싱싱한 마늘 사러 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무슨 말이야. 어제 요리 해준다고 했잖아. 아우 요리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마늘 사러 간다고 했잖아. 빨리 와 일어나. 일어나. 따라와. 이야. 기도한데요. 싱싱한 마늘 사러 가야지. 그걸 왜 새벽 지금 4시부터 뭐 하는 거냐고요. 김치찌개 맛있게 먹으려면 마늘이 중요해. 네가 음식을 알아? 일찍 시켜 드세요.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모르겠냐? 지금 해도 안 떴어요. 지금 보세요. 밤이에요. 지금 해도 몇 시예요 지금. 별이 보이네. 해가 안 보이고. 그렇지. 이렇게 택시 타니까. 어디 가는데 택시 타요? 나의 마음을 모르겠냐? 혼자 하면 되는데 왜 나까지 끌고 가려고. 자. 뭐지? 청량리 청가물 시장에 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요? 청가물 시장 같은데 와서 싱싱한 마늘 같은 걸 딱 사야 음식도 맛있지 않겠냐? 여기에요? 어. 근데 씨발 문이 다 닫았네. 뭔 소리지? 안 열죠. 5시면은 일찍 열어도 7시 8시 열 텐데. 근데 새벽에 열잖아 시장이 보통. 알아보고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왔는데? 집은 마트에도 마늘 있잖아요. 시장 같은 데서 사야 더 싱싱하지. 가격도 싸고. 그럼 싱싱한 싱어를 넣으세요 거기다. 그게 맛있겠냐? 새벽 할 건데 여기 다 닫았는데. 동네 가서 사자. 나도. 미웠어 그럼 여기를. 나도 맛있게 해주려고 했지. 자 집에 가자. 여기 역으로 와요. 택시 타요. 지하철 타고 가. 지하철이 아닌데? 뭐? KTX잖아요. 영등포 가야지. 5분이면 가 이거 타면. KTX 왜 타냐고요. 부산 가는데? 아니 아니잖아. 아니 일로 와봐. 아 이거 아니잖아. KTX 타고 영등포역 간다니까. 청량리에서 5분이면 간다니까. 아 오라고. 아 나 지나가면 죽여 볼 거야 진짜. 아, 영등포 가는 게 아니라 영평을 가는 거였네. 웰컴 투 안동 스테이션. 눈 뜨니까 안동이네. 안동 처음 와봐요. 나도야. 맨날 너랑 내가 어디 가면 처음이야. 나 왜 안동에 있지? 자 현재 씨가 8시 14분 안동 오니까 어떠니? 왜 왔는데요? 안동 하면 뭐가 유추되는 게 없니? 안동 안동찜닭! 안동찜닭 먹으러 왔네. 안동에 유명한 게 찜닭밖에 없어? 되게 마늘 구하러 왔잖아. 아,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사실. 의상 근처 왔는데 우리가 마늘 때문에 왔잖아. 마늘 사려고. 근데 마늘 사기 전에 그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뭔데요? 올라와봐. 네. 의성 군수님을 만나야 돼. 뭔 소리지? 마늘 사러 왔는데 의성 대장님을 만난다고요? 너 와봐. 군수님이랑 사진을 찍을 거야. 왜요? 그거 잘 찍어라. 의성에 왔으면 마늘 하면 의성 일장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담화 좀 하고. 네, 사랑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아주. 너무 좋은 것이다. 너 왜 찍냐? 나 저기 천수방에 난 이름도 없어요. 아 이거는 왜 받았냐 너 이거. 왜 갑자기 강제 행사 참여. 이게 뭔지 알아? 의성 신문에 나온대. 의성 신문? 미국 지정이 지금 현수막 치우라는데 딸가. 현수막 치우라고 현수막 치우라고 이야 의성.
사라 무슨 마늘 축제를 하요. 전주에도 말했지만 그 고장의 음식은 그 고장을 가서 직접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 이거 마트 가면 그 마늘 있잖아요. 그 마늘이랑 여기서 직접 재배해서 파는 마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니 너는? 사과 먹고 싶은데 뭐 청주 가서 사과 사오세요? 한우 먹고 싶은데 뭐 횡성 가서 먹어요? 한우를? 이 새끼 컨텐츠 막 주네. 와 요리조리 마늘나라. 어? 쿠킹 체험, 공예 체험. 수민 여기 가야 돼. 왜? 민호이의 요리조리 민호이님 오라고 그러게. 저기 냉장고 계신 분이 민호이님?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 엄청 크지. 여기 왔으면 이 마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 봐봐, 의성 마늘 축제. 그 아이언맨 퍼맨도 마늘 축제 왔잖아. 아니 얼굴 축제네. 이게 신일구? 헐크 아이언맨 신일구 렛츠고. 예오. 이 탑가수 장미호관도 왔잖아. 너는 어벤져스랑 장미호관이 같은 급이라는 거야. 진짜요? 몸에 또 이 마늘 냄새를 느껴봐야 되지 않겠니? 캐릭터 귀엽네. 너무 귀엽다. 나 본따서 야 여기 마늘 봐봐. 태주 뭐 통통 단산 상호 한산. 너무 광고 멘트인데요 지금? 이 지역마다 다른 거 알았어 몰라. 몰랐죠. 시청자분들에게 정보 전달. 와 이거 진짜 크다. 아 이 마늘 이름이 김종면이야? 김종면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최우수 품평 마늘인 것 같은데? 우와 마늘이 되게 곱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스위스 마늘 있네. 캐나다 마늘은 하얗네. 색이 많이 나는구나. 근데 생긴 게 다 비슷하다. 미국 마늘 특이해. 엉덩이 같아. 슈퍼푸드 마늘 축제 의성의 마늘의 진정한 그런 효과를 오셔서 맛도 보시고 또 만들어 보시고 마늘 가게나 이런 거 체험도 해보십시오. 좋은 그런 추억이 될 겁니다. 많이 오셔서 즐기고 보시고 가십시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 축제 분위기라서 지금 막 신나 있고 좋은데 지금 2% 부족해요. 남자만 있으면 보면 좀 그렇잖아. 음향이 좀 조화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맞으면 장거리 연애도 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뭐 두 명 없냐? 여성분들 보이나? 흰색 코트 입으시면요? 그 두 명이 또 수가 맞아요. 또 와봐라. 나 준비돼 있다. 그 그런 거 못해요. 안 해봤어요. 나도 못해. 서울말 써. 사투리 쓰는 분들이 표준말 쓰는 남자들이 매력이 끌린대. 고등어 저희가 쏠 테니까 같이 오시죠. 한번. 그냥 한번 갔다 와볼게요. 그럼. 빨리 가. 아 잘한다. 뭐지? 뭐야 씨발.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요. 히터던데요? 씨발. 저 뛰어. 뛰어. 뭐 히터잖아요. 떴죠? 보기 하면 진 빠져. 그냥 튀어. 네. 마늘빵 한번 먹어봐야지. 좋죠. 의성 사는 상품권. 의성 네. 어디서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 광고처에서 받은 거죠? 방문해서 샀는데요? 아 시식이요? 아직 물건을 안 받죠. 아 예. 시식 시식. 오. 시식 개꿀 개꿀. 와 이게 치즈가 있네. 마늘 치즈래. 와 맛있어. 아 진짜? 묵나면 진짜. 와. 나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진짜 뭐 아 진짜 오버가 아니야. 개맛있어요. 괜찮다.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요?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뭐야 이거 멘트는. 아, 뭐? 고향사랑 기부제. 아 저희 의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기부제를 하고 있는데요.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어? 괜찮은데?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은 담대품은 저희 의성에 나오는 농산물이나 식품들로 국민만 되는 거죠? 우선 국민은 아니시고요. 타 지역 국민이 내 고향 의성에 대해 물어보는 그런 제도예요. 10만 원 기부해라 옮기면.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 우리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부를 하지 말고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당내분도 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광고인데? 광고 아니라니까. 아유 과자랑 사탕을 왜 이렇게 챙겨요? 에이! 안 먹었지? 예스! 많다. 마늘 명인의 강성 농장. 내구와. 내가 이것도 영상 가져온 내가 이것도. 와 드디어. 와 이 마늘 사러 서울에서 왔어요. 와 다음에 또 의성에 있다. 어 마늘 샀다. 드디어 샀다. 가요 이제. 네? 내구와. 그 의성을 왔는데 그 의성의 상징 마늘 있잖아. 요 김우성. 이 새끼 오늘 재밌네. 의성의 자랑 이 마늘 먹는 그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그림상. 그래, 게다가 이거 생마늘이잖아요. 먹방 이 무조건이야 인마. 본인이 하세요. 뭔데요? 의성 상품권 만원. 도진선님이 BJ 신일국님에게 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거 주는 거예요? 저는 이미 후원했으니까요. 먹으라고요 진짜? 그림이 있어야지 인마. 그래 우리 군수님도 좋아하신다고. 아니. 네? 아니야. 와 BJ 신일국님 후원했는데 마늘 안 먹어? 나락 가라 나락. 마늘 먹겠습니다. 마늘 먹방이요. 아니 떨어져갖고 이거 하나 먹을게요. 나락 가라 나락. 하나 먹을 건 나락 가라. 역시 마늘은 의성 마늘이요. 역시 대구와. 왜?
여기 한번 옆에 서봐라. 아, 사진 찍자. 옆에 한번 서봐. 아, 잘 어울리네. 하나, 둘, 셋. 온 김에 또 둘이서 사진 하나 남기자. 서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아이씨발. 아. 의성이 다 좋은데 땅이 고르지가 않다. 네. 좋다 좋아. 저희 오늘 마늘 사러 왔잖아요. 그렇지. 숙제는 다음에 즐기고. 쓰리 쓰리 쓰리랑. 이제 집에 가시죠. 아리아리 쓰리 쓰리.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생각을 해봐야겠죠. 화나는데 좋은 조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나도 안 무서운데 너. 영상 살리고 있잖아요. 축제 잘 살린다. 네. 가자. 간다고요? 네가 가고 싶다며. 어, 가야죠. 마늘 사러 온 건데. 아침 오전인데 사람 많다잉. 어땠어 오늘 축제? 좋았죠.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축제 좋았죠. 잠깐만, 여기도 뭐 있네. 아, 밖에도 있네. 식당 있잖아, 식당. 그럼 밥은 먹고 갈까요, 인간적으로? 사탕으로 부족한 거야? 밥까지 제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이해할 수 있다고? 네.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밥 좀 사요. 그래, 그럼 골라보자 한번. 뭐야? 난 원래 밥 잘 사는 사람이야. 마늘 좀 먹어야겠는데 이 사람 사람 되려면? 눈같이 생긴 새끼가. 와. 얼른 미쳐보자. 이게 닭게장? 와. 이게 산지. 저 닭게장인데? 이거 산지 아니야? 닭게장이라고 했잖아요. 뭔 소리야? 산지나 닭게장 했잖아. 저 닭게장이라고 했잖아요. 나도 닭게장 먹을 건데. 뭐 국물 맛 좀 보자. 와. 저 커피 어디서 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와. 말이 돼요 지금? 내가 너 맛있는 거 좀 지치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잖아. 맛있으니까 뭐 그리랑 뭐 하세요. 저 좀 지치니까 제가 칼날 좀 잡아봐. 그리는 걸 또 찍어내자. 마늘 사왔고 파 있고 양파 있고 참치 있고. 칼칼하게 끓여줄까 아니면 그냥 담백하게 끓여줄까? 칼칼하게요. 돌아다녔으니까 하루 종일. 씨발. 왜요? 고추를 안 사왔네. 아 제발. 고추 어디가 유명하지? 청양?